쳐다보고 계신 분들이 펄티 씨에 약간 무게감이 실렸다. 그렇죠. 네, 지금 쳐다보시기만 해도 말이죠. 꽉 찼다 화면이. 두 분이 앉아 계시기만 한데도 뭔가 분위기가 확 달라 보입니다. 와, 영화 대부가 생각나요. 예. 말론 브란도와 알파치노 느낌. 아, 이야. 자, 과연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멋진 부자간의 모습을 보여주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드라마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의 두 주인공 갑파더 김갑수, 사파즈 박해주 씨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박해주를 다 모십니다. 야, 소름입니다. 소름. 큰 형님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김갑수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아, 세주 씨. 예. 안녕하세요. 박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후! 아, 저희가 그 영화하고 뭐 연극이고 뮤지컬 때문에 많은 배우들이 왔다 가셨거든요. 네. 뭐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네. 근데 왠지 나오신 거예요. 안 불러줘서. 안 불러. 우리 잘못이야. 니네 잘못이야. 방송. 안 부르고 왜 안 불렀다 그러는데요. 불러주라. 아무래도 인기가 조금 약하니까. 아니.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 안 불러주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오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 불러. 예. 불러야 된다. 저번에 그 장민호 씨가 스페셜 디제이를 한번 나오셔갖고 아버지 자랑을 엄청 하고 가셨어요. 아, 그랬어요? 예. 뭐라 그래요? 예. 걔 말 되게 안 듣는데. 오, 춤도 추시고 네, 뮤직비디오를 같이 봤어요. 예, 예, 신곡에 같이 나오셨잖아요. 잠깐 잠깐 그냥. 그래도 예, 아미 뮤직비디오로 신곡이라도 또 해주시고. 네, 예. 전에 그 이정혁 씨가 한번 예, 예. 컬트 씨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분이. 아 예예. 예, 예. 너무 자주 나오고 이제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자주 나오시는 우리 종이 저랑 친해갖고 나오는데 예. 부부의 세계 박해준 씨가 했던 그 이태호 역할을 예. 자기가 했으면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얘기 아. 쓸데없는 소리 하더라고요. 아. 원래 좀 그런 좀 그런 일이 많으신 분. 아, 그 친구요? 부부의 세계처럼. 예. 그렇지,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노스레를 잘 떠는 친구가 아, 워낙에 예, 예. 말을 좀 침뱉듯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아 재밌으시더라고요. 예. 어떠세요? 저 처음 나오셨는데 컬트 씨에 우리 박해진 씨. 아 사실 생기셨다. 라디오나 뭐 이런데 뭐 하고 싶은데 사실 말 주변이 없어서 뭐 좀 그렇고 그래 갑수 선배님 그 하신다길래 같이 하신다길래 예. 용기를 내서 이렇게 나와봤는데 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진짜 우리 저희가 이제 뭐 영화에서 나와 이렇게 그렇죠. 작품을 통해서 많이 작품을 통해서 봤을 때 모습은 진짜 막 카리스마. 상남자 카리스마 이런데 지금. 손을 어떻게 하지? 손을 무릎 닳겠어요. 계속 무릎 비비시고 손 이렇게 계속 만지시고. 네. 그래도 방청객이 오늘 없어서 좀 그래도 좀 다행이죠. 아니 이, 차라리 있는 게 나아요? 아니 그래도 여전히 공연 같은 걸 해가지고 아~ 좀 있으면 좀 힘을 또 받기도 하는데 뭐 괜찮습니다. 예. 느낌이 지금 뭐 저희가 그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느낌 같죠? 이렇게 의자도 있고 뒤에 느낌도 있는 그런 느낌인데. 야, 두 분이 이번에 드라마를 찍으셨습니다.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 1회가 벌써 공개가 됐네요. 네, 예. 와, 어떤 작품인지 좀 홍보를 가열차게 하시죠. 아, 아직 최선을 나오셨습니다. 다하지 않았을 뿐. 뭐 어쨌든 저는 남금필 역이라는 역을 맡았는데요. 남금필. 예, 예. 좀 찌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인데 이제 가장의 책임을 못 갖지 못하기도 하고 좀 뭐 웹툰 만화가를 꿈꾸는 백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되게 재밌고 예, 또 거기 되게 사랑스러운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약간 인간적인 드라마. 예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보시면 또 감동도 있고 예예 예, 그렇습니다. 남군필 역할. 난 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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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금필. 골드필입니다. 골드필. 골드필. 금필. 금필. 갑수 형님께서는 어떤 역할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골드필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석은 좋아요. 어떤 나는 저 금필이 그러니까 금필 박해준이 아버지 역할을 맡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아주 저 정직하게 우리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물. 네, 아주 그냥 스탠다드한 인물. 우리 FM대로 살아가는 인물. 그러니 뭐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건 해준이는 백수인데 쉽게 얘기하면 백수. 백수. 예, 예. 뭐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놀면서 하든 뭔가 하든 뭐 많이 놀아. 놀면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 잘못하면 쓰러져 죽겠어 진짜. 너무 놀아. 그 정도예요. 예, 예. 아 참. 이제 제가 맡은 역할은 이제 아버지면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직업이에요? 헤어 디자이너인데. 헤어 디자이너. 약간 반전이다.
맞습니다. 아, 헤어 디자이너. 어, 이발사 맞아. 아니고 헤어 디자이너. 뭐 이발사나 헤어 디자이너.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옛날에야 헤어 디자이너라는 말 안 썼지. 그렇죠. 그죠? 이발사라고 그러지. 뭐 사실은 지금은 다 헤어 디자이너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헤어 디자이너. 오래된 헤어 디자이너죠. 네. 이 작품이 다 지금 촬영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예, 예, 다. 다 끝나 완료가 된. 예. 어, 총 몇 회예요? 12부. 12부작. 예, 이루어져 있고 저 티빙 오리지널에서 티빙에서 볼 수 있는 예, 그런 드라마입니다. 예. 아, 당장 봐야 되겠어요.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1, 2화가 지금 공개가 됐는데. 반응이 좋아요. 예. 왜냐면 뭐 사실은 티빙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처음엔 티빙이 아니었는데 네. 어, 요즘 이제 OTT들이 워낙 그렇죠. OTT가 예. 좀 뭐 난리 대세죠. 요새. 그래서 대개들 다 드라마다 뭐 영화까지도 아주 그쪽으로 다 그렇죠. 가서 네, 네, 네. 개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드라마가 그래서 아 이게 공중파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웬만하면 공중파밖에 안 해봐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OTT 이런 걸 많이 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서 아 이게 될래나 싶었는데 어 저번 주에 벌써 이제 1, 2회 했죠. 네. 예, 예, 예. 오픈했는데 아, 평이 아주 좋아요. 오, 재밌다 그래. 아. 예, 재밌다 그러고 아주 독특한 영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독특하고 재밌고. 그러니까 지금 설정을 봐도 백수 아들하고 이발사 아빠 얘기. FM 아버지. 근데 뭐가 그렇게 독특해요? 아 독특하죠. 그런 있을 법한 일이잖아. 아니, 그런 인물들이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는가. 아, 그 갈등이 아주 독특해. 아, 내용. 예, 그러니까 네. 특히나 이 금필이라는 인물이요. 인물이 좀 약간 이 정신 세계가 약간 좀 아주 독특하구나. 독특한 인물이에요. 예, 예.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인물이라. 그래서 일반에 우리가 봤던 작품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대사들. 그렇죠. 그런 예. 것들이 있는 모양이구나. 어때요? 아, 좋아요. 금필이. 아, 예. 진짜 뭐 되게 금필이가 생각하는데 되게 자유롭고 그런데 그 자유로움을 되게 부러워할 수도 있고 어, 그다음에 어떤 면으로는 그 자유로움을 되게 찌질하고 볼품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되게 볼품 없어 아버지가 볼 때는 볼품이 없어 볼품 없다고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 약간의 그 자존심과 뭐 이런 것들을 어떤 나름의 자기 세상을 살고 있는 친구인데 아, 그 엿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뭐 사실 공감이 되게 많이 되고 어, 그래. 네. 사실 사람들 외롭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있을 때 어떤 그래, 그런... 외롭다고 그래서 일을 네.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봤을 때는 한심해 보이는 거야. 아, 그럼 네. 계속 나무라시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아무리 외로워도 먹고 살아야지. 연장선이에요 지금. 그 저희 컬투쇼가 백수 청취율 1위입니다. 아 예. 예. 백수들이 진짜 많이 들어요. 아, 여기에. 예. 공감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쩐지 어쩐지 나오고 싶다고. 핸드폰으로 지금 일부 정도는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 지금 아, 예, 예. 한번 아, 지금 예, 폰으로 라디오 예, 예. 라디오 들으시고 뭐 백수분들 한번 보시고 공감이 될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짝 예. 모습을 좀 작품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예. 약간 찌질한 그 백수의 모습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 냄새 난다고 지금 코를 네. 막고 계시는데. 막고 계시는데 아, 예, 예. 이웃분께서. 예, 예. 요 태준 씨가 약간 되게 미안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표정을 짓고 계세요 지금. 방구를 끼신 거죠 지금? 예, 저 끼고 저 조금 있다가 뒤로 가서 한 번 더 낍니다. 그래서 저기 박지영 선배님께서 아, 박지영 씨가 예, 나오시구나. 예, 예. 아 정말 리액션을 좀 잘해주세요. 이러고 다니니 이러고 다니니 이거 뭐 아버지로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이 대사가 여기서 그거네요. 막 코를 막고 있으니까 직접 한번 해주세요. 아 구황작물을 과다 섭취해서 나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구황작물. 오 교양 없어도 너무 없어 진짜. 비슷한데. 비슷해. 와. 근데 좀 약간 백수 생활도 좀 해보셨어요? 본인의 아니, 어떤 그 지나온 과거랑 좀 투영이 됩니까 연기하시면서? 사실 또. 아, 그 과거에 뭐 백수였고 일 없을 때가 많고 이랬으니까 그때는 뭐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이 많이 되는 분들이 많고 사실 지금도 사실은 뭐 일이 또 중간 또 쉬게 되면 또 바로 또 저는 백수로 그렇죠. 또 돌아가지 않습니까? 뭐 연기자로서 예예 예. 예, 예. 뭐 그렇다고 보통 아무 생각 없이 있겠네요.
자, 박혜진 씨가 아주 이미지 변신을 한 것이잖아요 이번에, 그죠? 예. 어, 그러면 지금 여기 방송놈들이 써놓은 게 정호성 씨가 영화 똥개에 나왔을 수준이다. 아, 거의 그런 아, 수준이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네요. 예, 예. 머리 막 기르고. 예, 좀 예. 요 역할을 위해서 뭐 좀 이렇게 외모적으로 볼 때 준비하신 게 좀 있나요? 아, 뭐 따로 준비라기보다는 그냥 그 그냥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냥 안 하니까 내추럴스럽게 예. 맞구나. 예, 예. 아, 내추럴. 나이가 있으니까 어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아. 지금 좀 조금 관리를 좀 다시 하려고 하는데 예, 예. 아까 스티커 보니까 살짝 찌우신 어, 것 같더라고요. 예. 조금. 예, 예.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드신 거잖아요, 그냥. 예, 뭐 특별히 어? 일부러 막 먹지는 않죠. 저는 뭐 일부러 더 배 빵빵하게 먹지는 않는데 그냥 뭐 그냥 먹고 싶은 거 그냥 편하게 먹고 하다 보니까 어. 사실 아이 그런데 일부 처음부터 좀 순서대로 좀 찍은 편이라 일부랑 뒤를 비교해 보면 네. 아마 조금 뒤쪽으로 갈수록 좀 더 어. 되게 편하고요. 이 캐릭터 되게 편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한테 찍으시면서 되게, 이렇게 예, 예, 드시고 예.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한 점은 없었을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어, 좀 걱정되는 게 좀 있다고 우리 김갑수 우리 큰형님께서는 작품을 하실 때마다. 중간에 갑자기 사라지시는 경우가 맞아요. 많은 것 오! 단명하시는 걸로 좀 전에 그랬죠. 전에 그랬죠. 이 작품은 12부작까지 다 어, 요건도 네, 끝까지 보세요. 아. 어, 어떻게 될지. 아, 이제는 끝까지 살아 있는지. 예, 이젠 저도 설명하고 싶지 않아. 그냥 보세요. 끝까지. 어떻게 되나. 아, 그렇구나. 근데 좀 중간에 사랑 얘기 이런 것도 좀 나오니까 두 분만 나오시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또 출연을 하시는지. 어, 예, 뭐 저 아 일단 저기 뭐 박정현이랑 저희 딸로 나오는 친구가 있는데 아. 그 친구는 뭐 이제 뭐 1부 2부 나오고 나서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너무 사실 뭐 이렇게 왜? 어 신인 배우는 아니에요. 아닌데 예, 아닌데 이번에 이제 작품 하면서 아마 어, 굉장히 어, 되게 좋게 봐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이승준이 형 이승준 뭐 어, 막대먹은 영자 씨, 이승준이 예, 형 있고 뭐 지영 박지영 선배님 계시고 이렇게 뭐 있습니다. 도환 김도환이라고 김도환이라는 친구도 있고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그 중에서 결혼을 하신. 예, 예, 결혼, 딸이 있고, 예, 딸 있고, 어. 아버지 있고. 있고, 아버지 집에 얹혀 사는 상황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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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화낼만 뭐, 하시죠? 예, 예, 예. 아니, 세월 좋죠. 뭐. 문자를 하나씩 저희가 예. 보내신 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씩 읽어주세요. 보내신 분하고 같이. 어, 방송님, 예, 방송. 읽어주십니다, 아니. 아, 나한테 아 김갑수님 바이크 타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어, 진짜요? 맞으면 제 고향도 놀러 오세요. 화성 궁평리 바닷길에 바이크 타기 좋아요. 저도 연예인 목격 좀 연예인 목격 좀 하고 싶다고요. 네. 아, 바이크 타세요? 네, 한번 들리겠습니다. 예, 네. 아니 뭐 예전부터. 좀 즐겼어요 그냥 투어 바이크. 뭐 그냥 예 뭐 그냥 그런 거 좋아해서. 야, 예, 오, 멋있다. 예. 그 되게 저도 이제 강원도까지 한번 어. 갔다 왔어. 아, 그래요? 바이크로 진짜 피곤하거든요. 바람을 계속 맞으니까. 그래, 그렇지. 피곤하시죠. 근데 바람을 즐기는 거죠. 뭐. 예, 예. 체력이 좋아야 돼. 와. 사실은. 와 지금 제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예. 와, 멋있는 와 저거 되게 빠른 바이크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저거. 비똥 떠벌려. 예. 좋은 오토바이입니다. 예. 투어 네, 투어용이죠. 중고 바이크 직거래 제보가 좀 있다 그러는데 야, 직접 하신 거예요? 직거래 사실은 누굴 좀 시켜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누굴 시키면 상대가 안 믿을 수도 있잖아. 아 이거 혹시 왜냐면 이게 다 이 저 이 저 서류를 작성하고 네, 그래야 되니까 네. 아, 고가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죠 이제. 그냥 서류 작성하고 다른 사람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제가 어떻게 막 바쁘게 움직이면서 예 만났어요. 만나서 예. 그게 이제 그날 아, 깜짝 놀라겠다. 제보 이게 인증샷이에요? 예예예 예, 저거랑 아, 아마, 거래할 때? 예예예 아, 예, 예, 예. 저게 그래서 아마 그분이 젊은 분인데 예, 예. 그래, 바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사실 전주에서 올라오셨는데 아 멀리서 오셨네. 네, 그냥 뭐 부츠부터 해서 헬멧까지 다 올라오셨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제 올려놓은 거 보고 아 마음에 든다 무조건. 그런데 와서 보고
제가 진짜로 네, 제가 파니까 깜짝 놀리신 놀라셨죠. 그래 어떻게 뭐 이제 여름이라 아우 더운데 전주에서부터 올라오셔서 이제 차 한 잔 사드리고 시원하게. 그리고 인증샷 딱 찍고 야야 조심해서 내려가시라고 아마 그 뭐 오래돼서 뭐 그 잘 재밌게 잘 타셨겠죠? 영, 오, 영광이셨네. 네. 그러니까 이정아님 박혜진님 네. 읽어주세요. 박혜준님 이마에서 광이 나요. 광이 나요. 피부가 너무 좋으신데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지금 광이 나죠. 빡빡하세요 지금. 네. 광이 나? 진짜. 제가 광이 나. 옆에서 보는데 진짜 피부가 좋으세요. 아니 피부 별로 안 좋고 별로 관리하는 것도 없고 사실 이마는 좀 광이 좀 납니다. 이마가 짱구예요. 네. 아, 나오셨어요. 네. 이마만 좀 광이 나. 이마가 예, 좀 광이 좀 나나 보네요. 네. 특별히 관리하는 거 없습니다. 어, 없으세요? 세수 잘하고 로션 듬뿍듬뿍 바르고. 어, 그렇죠. 잠 잘 자고. 예, 잠. 예예 잘 자고 예. 예 그렇게 한답니다. 예. 꼭 피부 좋으신 분들은 특별히 관리하는 거 없어요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 화장 잘 지우고 예. 뭐 이렇게 한다. 아 가끔씩 팩도 얹어줍니다. 뭐 열심히 하고 있네요. 야 우리 박혜준 씨가 한예종 연극은 2기시네요. 예예. 1기가 장동건 씨, 이성균, 오만석, 윤정. 와 그쪽 라인이시구나. 2기 장동건으로 불리셨다고 그러던데요. 아 잘생겼다. 아, 지금 이게 몇 살 때인 거예요? 이 사진 몇 살 때예요? 아 저 사진이 자꾸 돌고 있는데 제가 아, 아마 저게 20, 와, 진짜 잘생겼어. 20대 말이나 30대 초 정도 될 것 같은데 공연장 네, 아마 무대 대기실인 것 같은데 그렇게 뭐 누가 찍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누가 진짜 완벽하죠. 조각상 같아. 조각상. 조각상. 별명이 아도니스였대요. 그래서 진짜 신화 나온 미소년. 어, 살을 좀 빼야겠다. 어때요? 네, 살이 빼니까 이제 괜찮네. 이게 멋있는 네. 거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은 이제 빼도 나오고. 저렇게는 저렇게 안 나와? 제가 안 될까? 왜? 거의 뭐? 그러면 팩을 아침 저녁으로 해야 돼. 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의 문제. 요 얘기 하다가 저희는 2부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목격담들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it to. Yeah yeah yeah. 자 컬투쇼 아, 오늘 멋진 두 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2부의 문을 열어볼게요. 네. 시간이 금방 가죠. 금방 가요. 아, 예, 어, 예, 예, 예. 예.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경수 씨. 어, 남편이 횟집 주방장인데요. 어, 갑수님 술이 엄청 세다고 그러는 거예요. 서초동 횟집이에요. 인상이 무지무지 좋으셨대요. 회에다 드시는 걸 좋아하셔. 예, 아니 뭐 아니 근데 안 가리시는 안주를 술을 그렇게 뭐 많이 먹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예. 예.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지. 그날은 아, 뭐 기분이 좋으시면 뭐 그럴 수도 있고. 하고. 예, 예 그럴 수도 거니까. 있죠. 뭐. 네. 그렇다고 회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예. 가리시는 거 없이. 어, 그럼요. 예. 아. 근데 인상은 좋죠. 예, 인상이 무지무지 좋다. 그런데 인상. 인상은 무지무지 좋다. 어, 인상이 무지무지. 예. 네 맞아요. 좋았다. 어, 네. 그게 나는 없었다. 없었다. 그게 중요하죠. 그게 선물. 예, 뭐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이분 때. 아 그래. 최경숙 씨한테. 오, 오. 어. 하나 뽑으십니다. 자 최경숙 씨한테 선물. 인상이 무지무지 좋으셨다. 선물은요. 이제 뭔가요? 되게 미안하네. 예. 껌이요. 예, 껌. 이제 껌 한 통 나왔습니다. 한 통 갑니다. 한 통. 한 통. 예, 착불로요. 네. 아, 진짜 아이고. 진짜 껌 주. 예, 진짜 껌이요. 진짜 껌. 오, 진짜요? 네. 한 통. 예. 나 이거 좋은 걸 뽑았어야 되는데. 아, 껌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예, 예 괜찮을 껌이에요. 아, 이 중에서는 예. 아주 네, 좋은 건 있죠. 1227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저비용 항공사 승무원인데요. 제주에서 서울 가는 제 비행기에 진짜 키 크고 옷 대충 입고 백팩 메고 들어오는데 와 저렇게 막 입었는데 왜 빛이 나지? 꽃꽂인가? 꽃꽂인 줄 알았는데 박혜준님이셨어요. 16A에 앉아 계셨는데 와, 좌석까지 정확히 아, 기억하고 계시네. 대본에 박혜준이라고 크게 써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 써 있어서 알았는데 아, 써 있어서 알았는데 그때 눈 인사도 해주시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깍깍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오~ 오~
야, 이래요. 대충 입었는. 네, 그러니까 진짜 멋있는 진짜. 분들은 대충 입어도 비슷. 어, 약간 이거 뭐라 그러죠? 꾸안꾸. 어, 꾸안꾸. 대충 입어도 멋있습니다. 아, 저는 꾸안꾸도 아니고 그냥 안꾸. 안꾸. 아마 그때 아마 드라마 촬영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 아마 그냥 편하게 추리닝 입고 다닐 갔을 것 같은데. 어. 평소에는 좀 그렇게 다니시세요? 예, 뭐 그냥 뭐 어. 일하러 가는 거니까 편한 옷 복장으로 있어야 좀 쉴 때도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쉬고 하니까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경우들 있죠. 예, 예. 그래도 멋있다. 멋있어. 아, 머리보다 다르죠. 감사합니다. 예, 예. 16A에 앉으셨던 박혜준 씨, 예. 이제 선물 하나 쏘세요. 아. 자, 승무원한테, 스튜어디스한테. 자, 뭔가요? 고맙습니다. 외식 상품권. 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써줘야 센 게 나오는 것 같아. 선생님, 저 외식 골랐습니다. 외식 골랐습니다. 아, 네. 이분 좋겠네. 외식 하고 나서 뒤에 껌 씹고. 자, 김지선 씨 문자를 우리 하나 읽어주시죠. 갑수님께서. 아, 정말 한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때문에 동네 아줌마들이랑 죄다 아니다 엄청 논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혜준님 아직도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사는 진짜 엄청난 그 유행을 남겼죠. 어떻게 생각해? 그 대사를 한 게 사실 죄죠. 사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진짜 안 됩니다. 예, 예. 죄라고 생각하신대요. 사빠져야. 예. 오랜만에 저 컬투쇼 처음 나오셨는데 이제 예, 대사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빠져야요? 예, 예. 사빠져야! 아, 죄송합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오. 죄는 아니잖아. 아, 바로 밑에 송석훈님께서 이마에 광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4432님, 갑수형님, 대한민국 죽는 연기 1인자. 드라마에서 죽은 후 영정사진만 나와도 출연료가 혹시 나오나요? 네, 나와요. 맞아요. 아까 그 돌아가시고 나서 영정 사진만 그 다음 회에 나와도 예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까? 아, 그렇게 안 나오죠. 예. 사진 같이 안 나오고 그 몇 프로 몇 프로. 아, 퍼센트 사진만 나오면 몇 프로. 예. 아. 회상이 나오면 몇 프로. 아, 회상이 나오면 뭐, 예,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아, 그게 있구나. 예, 정해진 게. 연기자는 또 고맛에. 예. 뭐 죽어도 조금 덜 아쉽죠. 그래서 안 깨어나고 누워만 있는 연기 있잖아요. 아유, 그 좋죠. 그거는 그냥 제대로 봤나요? 그럼? 아유, 그럼요. 네, 그거는 얼굴이 다 나오니까. 아, 네, 아, 그건 아주. 그것도 네. 누워 있는 연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이렇게 얼굴이 안 나올 땐 다른 사람이 누워 있기도 해요. 어, 그래요? 예, 네, 얼굴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예, 네, 다른 사람이 누워 있어도 돈은 내가 받는 거야. 아. 아, 그런가요? 아,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누워 있는 사람은? 누워 있는 사람 떼줍니까?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 사람. 누워 있는 연기. 얼굴이 안 나오니까. 저도 아는 형님한테 이제 대화하신 분한테 들어보니까 누워 있는 연기가 한 몇 회 동안 누워 있었대요. 아, 못 깨어나고 그랬더니 자기도 하고 너무 좋아. 맞아요. 가만히 있어. 그냥. 아, 근데 사실 피곤하긴 해요. 누워 있는 게 차라리 움직이는 게 낫지. 아, 그래요. 네, 어디에 누워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 뭐 여러 가지. 근데 이제 바닥에 앉아 있으면 아, 진짜 차라리 그리고 이제 그거 하고 말 없는 역할 이런 게 참 좋지. 대사 안 해도 돼. 아니, 되게 의외의 대답이야. 네, 네. 말 없는 거. 말 없는 거 있잖아요. 말을 못 한다든가 말이 없다든가. 네, 이게 표현력이 부족해서 말을 못 하고 얼굴로만 이렇게 표현만 되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좋아. 예. 네, 그리고 굉장히 저 좀 말을 과묵화되든가 이런 역할이 좋지. 대사만 안 네, 없으니까. 네, 맞아요. 대사 없어. 대사 외우는 게 좀 뭐 어려우세요? 어렵죠. 이제 전 같아서는 전에는 대사 외우는 게 마치 자랑거리 같았지. 아, 그러니까 막 현장에서. 사극 대사를 뭐 몇 페이지를 외웠대는 등 해가지고 막 그 저 1, 2, 3 스튜디오에서 저 녹화할 때 네네. 안 틀리고 그냥 그 그냥 막 한 씬을 막 한 번에 빡! 네, 한 번에 그냥 한마디도 안 틀리고 다 한다. 막 이런 게 막 자랑거리고 그랬지 예전엔. 예. 그랬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그런 거 나오면 굉장히 신경질이 나죠. 신경질. 예, 안 한다 그러지. 아, 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누워 있는 거. 말 없는 역할. 말 없는 역할. 아. 자,
자, 그런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갑수 형님께는 아유, 캐스팅을 그렇게 해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그대로고. 맞아요, 맞아요. 이제 아,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대사를 해야 돼. 해준이가 해야 될 때지. 아, 해준이가 해야 될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해준 씨는 대사 암기는 잘 돼. 아니 저도 되게 못하는 편이라 오케이. 하기 전에 계속 이렇게 많이 웃조리는 편인데 그래도 어 근데 이게 늘긴 늘더라고요. 외우는 것도 빨리 좀 느는 뭐, 편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예예 예. 되겠죠. 그래도 좀 저도 한 번씩 누워 있으면 참 좋고 이게 벌써부터 이러면 배우들 어떤 한 작품에서 다 누워 있는 역할 다 누워 있으면 재밌겠네요. 네. 다 누워 있어 말도 없고 벌써부터 이러면요 이거 드라마의 미래가 밝지 않아. 왜냐면 이렇게 연기 아니. 잘하는 응, 해준이까지 누워 있길 좋아하고 말 없는 역할 좋아만. 아니 열심히 하다가 한 번씩 할 건데. 아니 아니야 끝까지 해야 돼. 할 때까지. 누워 있는 건 갑수 형님이 다 하는 걸로. 그럼 한 네. 60 넘으면 그때 가서 해. 누워 있는 거 말 없는 거 있나? 그때 가서 밝히고. 아니 사사삼이님 때문에 제가 아주 잠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선물을 또 하나 뽑아주세요. 아, 그런가? 예, 사사삼이님. 예, 예. 아 웃긴다. 누워 있는 연기, 말 없는 연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김갑수 형님. 뭐 나왔어요 또? 이게 화장품. 뭐예요? 화장품. 오, 어, 그래도 좀 낫네. 그렇죠. 아, 야 이윤아 씨. 어 죽어 있는 연기 힘들지 않나요? 숨도 참아야 할 것 같고, 침도 꿀꺽 삼키고 싶을 것 같고. 딱 비춰졌는데 숨을 쉬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 올라가면 안 되죠 위에. 예. 그래서 이제 죽을 때. 죽었을 때 이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요거 몇 초냐 이거 물어보자. 몇 초간 연기를 해야 되는 것이냐. 네. 그것도 이제 참아야 돼. 예, 예, 예. 어. 나를 찍는 게 몇 초냐 이걸 뭐 물어봐야죠. 어. 어, 그래서 몇 초다 그랬을 때 내가 자신 없을 땐 야, 나 그렇게는 못해. 어, 그래야죠.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숨이 쉬셔야 돼. 쉬어야 되고 눈도 깜빡거려야 되는데. 예.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몇 천이라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몇 천. 예, 왜냐면 저는 이게 되게 웃겨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네. 이제 과거 얘기를 하자 보면 돌아가셨는데 이 아버님이 눈을 깜빡거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제 세 명이 울어야 되는데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아버지 막 그랬는데 눈을 깜빡거리시니까 눈물이 안 나와가지고 어. 전부 아, 연기가 어, 너무 웃겨가지고 연기하는데 연기가 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돼. 죽는 역할은 그러네. 진짜 죽은 듯이 있어야 돼. 죽는 역할. 상대편 배우들을 위해서 맞아요. 예, 그러지 않으면 상대편 배우들이 감정을 못 잡아요. 아, 연기하기 힘든 거죠. 예, 그리고 아유. 또 하나 어, 비 오는 날은 절대 눈 뜨고 죽지 마라. 아 비가 더우니까 아 참을 수 없어. 설정을 그 잘해야 돼. 그 설정. 예, 제가 이제 오, 많이 죽어보면서 얻은 노하우가. 비오는 날은 눈 뜨고 죽지 마. 예, 절대. 비오는 날은 눈 뜨고 죽지 마. 아무리 한이 많은 역할이어도. 아, 그 절대. 절대 비가 올 땐 절대 눈 뜨지 마라. 눈 뜨고 죽지 말고 그대로 죽는 역할은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라. 오늘도 뭐 연기자들 노하우를 너무 많이 공개하시는데요. 예, 예, 예. 아, 그렇게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아. 네, 보시는 분들이. 네. 아, 요거, 너무 재밌네요. 요거 저 9090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연계소문 제작부 막내입니다. 아, 김갑수 선생님 대본 6페이지 엔딩을 한 호흡에 연기하시는 거 보고 이종환 국장님 주도하에 모두 박수 친 게 기억납니다. 오, 다음번엔 대사 없는 역할로 모시겠습니다. 야, 아, 얘기하자마자 이렇게 예, 제작부 막내 아, 제작부 막내 아, 예, 효과 금방 아. 돌아오네요. 아. 현장에서 한호흡에 하시는 거 보고 다 박수를 쳤대요. 여섯 페이지를 예, 예전엔 좀, 좀 그랬어요. 그냥 사랑은 아니고 예전엔 그게 왜냐면 이제 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연기자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연기자라는 게 연기하다가 뭐 연기가 잘 안 되거나 또는 뭐 저 NG가 많이 나거나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현장에서 다들 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상대 배우도 그렇고 모든 스태프들이 힘들잖아요. 한 번에 이렇게 쭉 웬만하면 가주면 좋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다음엔 대사 없는 역할을 모시겠다고 지금. 네, 네 해주니까 고맙네 이 친구. 그리고 뭐 아, 크게 될 선물 하나 주세요. 선물 하나 주세요. 아, 우리 아 갑수 형님이 재밌는 분이시네. 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뭐 하나세요? 아주 건강을 챙겨야 되니까. 유산균. 감사합니다. 네. 유산균.
행복해. 건강치. 백지수 씨가 혜준님 목소리로 저 군대 가는데 잘 갔다 오라고 화이팅 한번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백지수 씨가 군대 가는 모양이네요. 아 그런가요? 남자 팬입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아 죄송합니다. 야, 이게 화이팅이 아니잖아. 선생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터졌어. 사실 제가 좀 재밌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저 군대 잘 갔다 오시고 건강하십시오. 예예. 화이팅. 화이팅. 선물도 주세요. 아 예. 입대 선물. 입대 선물. 입대 선물입니다. 입대 선물 뭐였나? 자 선물은요. 오, 백상은 뭐? 백화점 상품권. 축하합니다. 오, 잘 뽑으시네. 잘 뽑네. 백상 연기상을 주신다는 백상. 백상 연기상. 네 박종옥님입니다. 부부의 세계 하실 때. 박막래 할머니가 올리신 리뷰 영상 보셨나요? 아까 할머니께서 엄청 욕하셨는데 크크. 아 예 예. 보셨어요? 아 예 봤죠 봤죠. 아. 사실 이거 뭐 리뷰 영상 보고 사실 조금 힘을 오히려 받았어요. 오히려. 아. 예, 예. 내가 잘하고 있구나. 예 예 예. 그 잘하고 있구나라기보다는 아 내가 되게 그 시청자분한테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불편하게 보시는데 저렇게 그래도 저렇게 욕하면서. 재밌게 보시는구나라고 해서 마음이 좀 편해졌던 오히려 예, 예. 오히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연기자로서 예, 그럴 수 있지 예. 그러니까요 박정욱 씨께도 선물 좀 주세요 예. 아, 예. 예, 다 드려야죠 자 뭔가요 한우입니다 한우 와 좋은 거 다 뽑네 한우 세트 야 금손이시네 어 그러네 와 잘 되려나 보다 드라마 예, 예. 대박 날 것 같아요 아, 야 아니 이게 좀 컬트쇼가 거덜나는 거 아닌가? 좋은 거 다 줘가지고 괜찮아요 방송놈들이 그런 거지 뭐 천상품이라 괜찮아요 예. 맞아 우리 김갑수 씨가 이미 90년대 동성애를 주제로 다룬 작품을 하셨습니다 주진모 씨와 키스씬이 있었네요 오. 와 진짜 흔치 않은 캐릭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맞아요. 그래도 이걸 뭐 섭외가 딱 들어왔을 때 캐스팅이 되었을 때 고민 안 하셨어요? 그때로서는 뭐 파격적인 드라마였죠. 그러니까 너무 파격적이죠. 네, 그러니까 결정 자체. 우리가 너무 좋았고 저한테 오히려. 이런 역할을 준다는 게 그다음에 이제 그 표민수 감독이라고 아주 굉장히 네. 그 당시에 뛰어난 감독이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같이 작품을 뭐 몇 번 같이도 하고 그랬죠. 근데 참 뭐라 그럴까. 흔치 않은 역할인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키스를 이제 해야 되잖아. 네. 남자끼리. 네, 그렇죠.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큰일 날 일이지 이제. 그, 예. 예, 방송으로 나가도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 시대. 네. 키스를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그죠? 그러면 웬만한 감독이면 오를 때 끊거든. 네. 예, 예. 가까이 갔다 싶으면 가. 네. 해줘야 되는 아 오케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끊는 안 끊는 거야 끊질 않아요 계속 진행해야 돼 그게 계속 해야 되잖아 네.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가까이 갔는데 그래도 안 끊어 제가 미쳤나 나는 속으로 주진모 씨도 그런 생각 하셨을 거야 당연히 그랬을 거야 걔도 걔도 우리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야. 아, 내가 이 선배하고 키스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 나 역시 야, 진모하고 이거 참 무슨 인연으로 이거 이게 점점 가까이 가는데 끊질 않는 거야. 그래서 아 미치겠다. 그래가지고 봤어. 딱 닿는 순간. 아, 그래서 받는 순간. 야, 이 감독이라는 인간들은 믿으면 안 돼. 하여튼 방송국 오늘 뉴스거리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겠네요. 기사거리가 많이 나와요. 방송국은 믿으면 안 돼. 방송놈들은 믿으면 맞아요. 안 돼. 맞아요. 뒤통수 맞아. 절대 믿으면 안 돼. 너무 재밌다. 1801님 김갑수 배우님 조카 전재만 친구입니다. 친구한테 얘기로만 들었는데 듣던 대로 아주 호탕하신 분이시네요. 항상 응원할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네. 조카 친구한테. 조카 친구. 조카 친구. 조카 친구 선물 줘요. 야, 선물 하나 보고. 아 조카 친구. 좀 조카 친구.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조카 친구. 조카 친구. 조카 친구 선물. 아니 발음을. 예 선물 하나 주세요.
자, 조카 친구. 이게 줄 선물은? 형 이게 뭐? 어, 조카 친구. 나는 왜 이런 이게 유산균 세트. 세트. 건강을 위해서. 네. 자, 광고를 빨리 들을게요. 두 분의 케미가 너무 좋고요. 네. 드라마가 더 기대됩니다. 그죠? 네.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었는데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거야. 혜준 씨가 아직 최선을 안 한 거야. 그랬을 뿐이에요.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예. 자, 이제 내일입니다. 금요일 3, 4회차가 올라오는 바로 티빙에서. 그죠? 예. 마지막 홍보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아, 선생님 뭐 말씀. 예, 뭐 저 1, 2회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 3, 4회는 더 재밌어요. 이제 이게 갈수록 계속 재밌어져. 그렇죠. 네, 네. 왜냐면 이제 앞부분은 이제 소개하는 부분들. 네. 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오지만 갈수록 이제 어떤 상황 그죠?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하. 사건도 벌어지고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훨씬 재밌을 겁니다. 예,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그렇지. 예. 아,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이 가까운 사람들한테 좀 더 관심을 이렇게 보면서 그 중간 중간에 그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안 하고 있었나 이런 얘기도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마 그 보시면 아마 그 동네 또 살고 싶을 어떤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사실은 되게 사랑스러운 작품입니다. 사랑스러운. 아, 많이들 봐주시고 예, 그 마지막 뭐 신청곡. 네, 신청곡이요. 아, 예, 예. 신청해 주세요. 예. 지금 하시면. 예. 예. 저희 그 아들이 요새 자주 듣는 노래는 옆에 듣다 보니까 또 같이 흥얼거리게 되는데 소코 도모의 회전목마. 아, 저도 이 노래 좋아합니다. 아, 예. 저희 아들도 좋아. 아,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아, 예. 예. 또 불러주세요.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라디오는 계속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라. 아, 이제 아이고 해야죠, 뭐 어떻게. 헐트쇼라면 해야지. 하루 종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진 씨, 우리 김갑수 형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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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 에러.